코미노트 기본 스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36이 탑재됐고요. 메모리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모델이기 때문에 3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5.99인치 그리고 2160:1080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는 18: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픽셀 수만 따지고 계산을 해보면 2:1인데 뭐 그거 18:9로 만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정전식 스크린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1300만화소, 후면 1200만화소, 그리고 500만화소가 후면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렌즈라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터리는 4000mAh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정말 변광새 배터리였습니다. 하루 왼종일 사용해도 배터리가 다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 중에는요. 9 to 6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에 배터리 해제해서 저녁 6시 넘을 때까지 쭉 써도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제가 써본 휴대폰 중에서는 가장 오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자랑하는 휴대폰이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8버전인 오레오가 들어가 있고요. 미 UI9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1g입니다. 좀 무거워요. 듀얼심을 지원하고 3.5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ULTE도 지원해서 국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요. 네, 지문식 센서도 뒤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를 다 봤으니까 슬슬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도 아닌데 이 정도 밝기면, 이 정도 느낌이면 쓸만합니다. 뭐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밝았던 바깥 조도에서 사용을 했어도 과열되어도 얼굴로 근을 만들어서 보면 그냥저냥 잘 보이더라고요. 아, 영화 볼 때 프레임이 밀리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뭐 프레임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이 싱크가 안 맞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이 넘어갈 때 프레임 블렌디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번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하이디 디피니션 텔레비전에서 보는 듯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프레임이 뭉개져서 다음 프레임으로 연결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화질이 저하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해상도도 선명하다기보단 약간 뭉개지는 느낌을 줘요. 더불어 PPI, 그러니까 픽셀 퍼 인치 단위는 403 정도로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유명 플래그십 휴대폰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란 느낌이 살짝 돕니다. 하지만 LG보단 덜해요. LG는 좀 거스리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기본 성능입니다. 게임을 돌렸을 때 극강의 사양을 자랑하는 게임은 솔직히 제대로 즐기긴 어려워 보였어요. 뭐 이를테면 검은 사막 같은 거요. 하지만 3D 게임으로서 모의 극치를 달리는 영원한 7일의 도시는 뭐 나름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뭐 풀 옵션으로 뭐 끊김없이 잘 돌아갔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돌아갔어요. 동영상 프레임 드랍 없이 잘 보이고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뭐 이 정도면 게임 즐기기가 전혀 나쁘지 않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종도 안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프로그램도 강종이 된 적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오작동이나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뭐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오작동의 느낌을 느끼긴 했지만 정말 딱 한 번 정도였습니다. 뭐 한 달 동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쓸만한 거죠.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뭐 동영상 보다가 이제 메인 메뉴 가면 앱 종료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앱이 작아지면서 이제 앱으로 들어가는 그 흡수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뻑뻑 쿡 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긴 어려워. 그냥 딱 종료되는 느낌이에요. 앱 실행 화면에 경우에 따라 18:9를 지원하지 않는 어플들은 자동으로 화면 확장 선택 메뉴 따위가 뜨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아래 블랙 바를 두고 써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요게 앱 간에 좀 최적화가 좀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테마 앱이 있어요. 그 테마 앱에 그런 어떤 아이콘의 크고 작음의 크기가 불규칙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불안하다,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배터리 겁나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4000mAh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노트북과 아이폰10과 맥북을 동시에 연결해서 하루 종일 썼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알아서 이제 그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 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게 해서 테더링을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폰은 그렇게 쓰면 오후 2시에 정확히 배터리가 나갑니다. 오전에 완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2시에 배터리가 나갑니다. 하지만 얘는 오후 7시까지 버텼습니다. 오후 7시에 배터리가 뚝 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4000mAh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고작 20에서 25% 정도 늘어난 셈인데 그런 휴대폰들보다 5시간 더 버틴다는 것, 거의 한 40% 정도의 사용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AP의 차이와 뭐 여러가지 그 최적화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중국의 기술력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일단 주관적인 점수로는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 셀카가 진짜 리얼 레알 잘 찍힙니다.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잘 찍혀요. 아내가 무척 마음에 들어합니다. 샤오미 휴대폰을 셀카 찍을 땐 꼭 찾아요. 이렇게 홍미노트5가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면 카메라를 1300만 화소로 때려박아 놔서 화질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화질적인 문제는 조금 있어요. 뭐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갤럭시 노트5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이미지 모듈이라서 뭐 이렇게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웃풋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건 실제 생방송할 때 이제 투표를 받을 때도 샤오미 홍미노트가 아이폰에 비해서 시청자들에게 두 배 정도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25% 대 75%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결과물, 휴대폰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요 사진에도 좀 단점은 있습니다. 사진 찍히는 타이밍이 좀 느려요. 아이폰에 비해서 느린 거지 결코 아주 막 미친 듯이 느려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될 때 찍어도 딜레이 같은 게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나 이 화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정한답시고 약간 좀 늦어진다거나 나중에 찍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잘 찍힙니다. 잘 찍히고 타이밍 제때 잘 찍히고 아웃풋을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단점은 노이즈가 많이 눈에 띕니다. 아이폰 예전 9 버전에서 눈에 띄던 그런 어떤 노이즈들,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런 노이즈들이 다소 많이 끼는 경향이 보여요. 예상외로 좋습니다. 정말 사운드는 모노 사운드가 달려있지만 요 정도 가격이면 사운드 정도는 신경 안 썼겠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나름 괜찮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론 아이폰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폰은 스테레오 사운드고요. 그리고 비쌉니다. 대다수의 중국 제품들, 휴대폰이 아닌 다른 중국 제품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장난감 왕구들 그런 걸 봐도 사운드 쪽에는 진짜 신경 안 쓴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럼 짜증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듣기만 듣는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좀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는 아이폰 10과 샤오미 홍미노트5의 어떤 직접적인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스피커로 음악 들어야지 하고서 샤오미 홍미노트로 음악을 틀어봤을 때는 굉장히 잘 들렸다. 그리고 이어폰 음질 그냥 평타예요. 하지만 좋지도 않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들어줄만 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가 나름대로 음질에 신경 쓴다고 뭐 이퀄라이저 뭐 이런 걸 넣어놨어요. 뭐 사운드 부스트 뭐 이런 걸 넣어놨는데 3D 사운드 뭐 이런 걸 넣어놨는데 엄청 거슬립니다. 이게 뭐 제대로 아 이거 음향 끝내주네 잘 넣었네 뭐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거슬립니다. 이게 막 하이를 찌르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고 답답해요. 듣고 나면 그리고 귀가 멍해집니다. 귀에 어떤 고막을 좀 손상시키는 어떤 그런 좀 음파를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해요. 또 아무래도 샤오미 홍미노트가 카피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폰에 전용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하면 지네 이어폰으로 인식을 해서 지네 이어폰 선택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3D 가속이 가능했던 건데 요게 조금 좀 나쁜 점이었다고 할까요?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고 다녀 최고입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를 모두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성비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썼던 안드로이드 폰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별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잘 사용을 했어요. 반응 속도 빠르고 앱 돌아가는 거 빠르고 진짜 괜찮았어요. 잘 만들었던 휴대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에 솔까 G7의 5분의 1 가격, 아이폰의 8분의 1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대 성능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물론 게임 가속력은 떨어지지만 진짜 나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리담에라는 걸 갖고 지금 얘네가 지금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언더케이지님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야 이래가지고 남겨먹는 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얘네들이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극복이 안 되는 의외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통화 연결음입니다. 통화 연결음. 근데 이건 이제 국내 정발판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지에서 구매하게 되면 뭐 해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통화 연결음이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게 아니라 뚜뚜뚜 이렇습니다. 이거 되게 어색해요. 계속 듣는데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엄청 막 신경이 쓰이고 통화 연결음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면 평생 뚜루루루 이 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바뀌니까 이상한 거야. 컬러링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난데 그냥 그 저처럼 그런 거 없으신 분들께 전화 걸 때는 좀
진짜 이게 제대로 걸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매한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불안감을 들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삼성이 폭탄을 제조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따라붙는 꼬리표죠. 뭐 폭감은 터졌다. 그리고 이걸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노트 갤럭시 노트 9이 또 터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매번 이제 따라붙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초창기 샤오미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좀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죠. 이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애플도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가져가고 삼성도 사용자들의 사용정보를 가져갑니다. 위치정보까지도 가져가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용자들의 뭐 생활 패턴을 뭐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적용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명백히 잘못한 거는 휴대폰의 핵심적인 어떤 시리얼 넘버를 걔네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인 사용자 정보들까지도 모두 다 수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예요. 중국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고 범죄의 어떤 온상이다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지금은 많이 불식됐다고는 하지만 납치, 살인, 뭐 무슨 인신매매, 뭐 인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어요. 물론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에서 그런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총수 자꾸 그러고 두근대지 좀 마라 그. 염려서를 먹고 티내네. 근데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게 내 개인정보가 털려서 내 어떤 집주소, 전화번호, 어떤 추적 위치정보, 개인정보가 어떤 누군가의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나에게 보이스피싱이 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생각하면 삼성도 빼가고 LG도 빼가고 뭐 다 빼갑니다. 애플도 빼가요. 근데 걔네들은 뭐 암호화해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장이 안 되고 암호화돼서 뭐 안 된다 뭐 복제가 안 되고 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걸 이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알 수 없는 거죠. 컴퓨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복제하면 다 되지. 세 번째 단점, 블루투스입니다. 연결 상태가 좀 불안합니다. 보통 갤럭시폰 쓸 때 에어팟 연결해서 쓸 때는 이거 끊김이나 문제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에어팟 연결해서 쓰니까 엄청 끊깁니다. 엄청 끊기고 통화 품질 안 좋고 끊어졌다 붙었다 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돼요. 물론 이제 더 길게 썼으면 뭐 다른 기기도 좀 써봤으면 블루투스가 확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에어팟 연결되는 상황을 좀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찜찜합니다. 연결이 되다 말다 이래서 조금 찜찜해요. 그런 현상 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해서 빼버렸는데 이런 어떤 불편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뭔 불만이 이렇게 많니 하겠지만 크리티컬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 이거 휴대폰 못 쓰겠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 서브폰으로 쓰면서 카메라 용도로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잘 찍히긴 했습니다.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이나 셀카에 좀 많은 비중을 두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저렴한 가격에 사셔서 사용을 했을 때 불만이나 아 이거 안 좋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의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G7을 깠던 요소 다른 휴대폰에 다 있는데 여기엔 없네 뭐 다른 휴대폰에 다 있는 거 뭐 남들이랑 차별점 있니?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얘는 확실하게 가격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U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MIUI 9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견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쓸 때는 별다른 문제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9.5가 탑재되거나 그 이상의 버전 MIUI 10이 탑재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쟤네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좀 잘했겠죠. 샤오미 홍노트 5, 샤오미의 가성비 갑 이미지는 휴대폰에서도 쭉 이어지더라 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으로 이 친구는 가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파나 안 파나 가게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당분간 갖고 계속해서 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들에서 유심을 좀 따로 사서 번호 하나를 새로 한번 파볼까 생각도 좀 하고 있네요. 서브폰으로 최적의 휴대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삼성폰에 이어서 두 번째 칭찬인가요? 가격 대비 성능비는 최강이다. 부분적으로 안 좋은 성능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눈 감고 쓸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이었어요. Just 20초 지났겠지? 지났어야 되는데.